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공방을 하루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특별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 절제 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 낙태와 정관 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로 갔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그냥 한다고 얘기해봤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